네, 오후장 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오후장 앞두고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0.2%까지 낙폭을 줄였고 코스닥은 지금 0.03%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인데요. 오전장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미국 시장은 계속 말이 많은데 일단 이변 없이 그냥 예상대로 나오고 또 우리 시장도 예상대로 잘 버티고 있다. 저는 어제도 그랬고 어제 이제 후반에 좀 과하게 좀 밀린 면도 있는데 어제 그렇게 과하게 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시장은 오늘 또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은 어쨌든 이변 없이 나온 것 같고 또 아까 재미있는 그림도 보여드렸지만 일단은 파월 의장 또 FOMC 연준에서 좀 입장문은 비둘기처럼 냈지만 일단 기자회견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었죠. 다른 것보다도 미국의 부채 한도 디폴트 이런 것도 뒤로 하고 일단은 FOMC 결정은 우리 예상에도 나올 것이고 파월의 입을 일단은 좀 주시해야 된다 이랬는데 역시나 파월 의장의 입이 막판에 이제 좀 버틸려는 미국 시장도 조금 하락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의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외국인들, 기관들 다 매도 우위로 나오고 있고요. 또 환율은 좀 내려 있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 영향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파월 의장은 일단은 성적표를 보자, 데이터를 보자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달에도 FOMC가 있는데 다음 달에도 인상을 할지 안 할지 지금 왈가왈부 하는데 아마 인상할 확률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어쨌든 조금 진정되면서 지지 라인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치고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악재들을 그래도 소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악재들은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올라올 때 좀 눌러주고 올라올 때 눌러주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게 이제 다행히 우리 시장은 내일 휴장이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5월 뒤 시작되는데 아마 다음 주 중순 지나면서부터는 좀 안정을 찾아가고 방향을 좀 위로 모색하지 않을까. 미국의 CPI든 이제는 PPI든 또 PC 나오던 간에 그게 6월 달에 인상에 대한 빌미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그냥 무난무난하게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볼 것들은 과한 이 조정, 좀 약간 과하게 보일 수 있는 조정에서 시세가 한번 나오고 차익실현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섹터가. 원전주들이 오늘 좀 반등이 초반에 좀 나왔었죠. G2파워라든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어제 실적들도 잘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조선 관련 종목들 대우조선이나 이런 거 말고 또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자재 관련 어제도 리뷰를 해드렸지만 태광이나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견조하게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있다는 거 그리고 2차전지도 선별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고 또 방금 전에 한 30분 40분 전부터 로봇 관련 종목들 뉴로메카가 이제 미국의 법인 내면서 이제 좀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로보티즈라든가 로봇주들이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로봇주들은 지금 반응 나온다고 쫓아갈 게 아니죠. 이렇게 큰 시세가 나오고 나서 지지라인 잡고 다시 한번 단기 반등 구간 나오니까 아마 이건 단타적인 측면에서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인이 되고 실제, 또 수익이나 이런 실적들이 잡힐 때 다시 들어가도 되니까 이런 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반등이 의미 있게 보인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눈여겨볼 것 또는 유의할 게 좀 있습니다. 좀 이따가도 리뷰를 하겠지만 정치 테마주가 또 갑자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좀 혼란스럽고 이도 저도 섹터가 불분명하고 이럴 때 움직이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 테마주죠. 한동훈 장관 테마주가 오늘 부방부터 해서 조금씩 시세가 지금 나오면서 또 단기적인 시세가 수익 구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오전 시장의 좀 특징인데 정치 테마주는 항상 말씀드리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시간도 그냥 무난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네요, 오늘은. 네. 자, 평소 시장에서 언급해 주셨던 키워드의 종목들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 조심해야 될 종목들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균형감 있게 잡아보고요. 이제 오후장 전략 포인트 가보겠는데요. 뭐 앞서 하이라이트 때 FOMC를 잘 소화하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오늘 오후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포인트까지 잡아주십시오. 네, 시장이 지루하게 어떻게 보면은 박스 구간을 이제 막 벗어나고 다시 눌렸어도 또 올라가려는 그런 성질, 네, 그런 걸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저점을 잡고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렇게 과하게 좀 네,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단 하나죠. 어차피 예, 지금의 이 FOMC 긴축에 대한 거는 다 끝나가고 있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고, 물론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 기대감이 이제 현실로 왔잖아요. 그 소화하고 나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지지라인을 항상 체크하며 좀 대응해야 될 필요는 계속 강조드리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뭐 바로 직전의 저점 또 그 전의 저점, 이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게 아니라 그게 만약에 이탈하면 쉬면 된다. 쉬었다가 다시 회복할 때를 기다리면 된다. 이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유를 갖고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루한 박스 구간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장의 흐름보다는 뭐 물론 흐름도 잘 봐야 되겠지만 종목별로 흐름을 잘 보면서 대응해 나가면서 그동안 좀 손실났던 것들을 좀 회복하는 과정으로 삼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하게 조정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이 이제 우산 역할을 하는지 또는 시장을 좀 버틸 수 있는 게 되는지 뭐 에코프로라든가 또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당연한 이 대장주 삼성전자죠. 오늘도 뭐 좀 내린다고 해서 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 계속 지금 여기 그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요 계속 외국인들 삽니다. 거의 4개월 동안 1억 주 이상 들어오고요. 최근 2개월만 봐도 거의 7천만 주 이상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해서도 계속 시장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미 기술 동맹에서 지금 말씀드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지금 수소 관련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한 2, 3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뭐 JNK터나 이렇게 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수소 관련 종목들 지금 잘 버티고 앞으로 또 전망도 좋은 종목들 뭐 그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소재 장비 외에도 그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타이어 관련 종목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타이어 종목들이 지금 물류비나 운임 관련해서 좀 안 좋았던 것들이 지금 다 개선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 넥센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 그리고 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타이어주들이 지금 단기로 봤을 때 좀 올라온 것 같지만 길게 중기로 보면 이제 바닥에서 실적 개선과 함께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니까 이런 타이어주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계속 이제 일상으로 이제 온다. 리오프닝이라는 단어보다 이제 일상이 되는 건데 본업으로 이제 다시 실적이 잡히는 애들이 있습니다. 항공주들, 여행주들, 뭐 대한항공, 하나투어 실적들이 잘 나오고 대한항공도 이제 화물보다는 여객이 이제 다시 본연의 자리를 찾아간다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항공주들 한번 또 흐름도 잘 살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마침 대한항공은 이제 5월이 지나면 6월, 7월 사이에 이제 EU에서 승인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움직임을 살펴보고 흑자 전환 되고 있는 것들, 흑자 전환 다음에는 이제 실적 성장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3, 4분기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섹터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오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목표가 도달 종목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4월 6일 날 말씀을 해 주셨던 오파스넷이 3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수익률이 64% 이상 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그 정치 테마주는 상당히 조심조심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이거 원금 그때 빼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원금을 빼고 남은 것 같고 한번 즐기듯이 해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정말 15,300원 딱 찍고 왔습니다. 네, 그럼 남은 게 지금 수익 종목 수익 비중이잖아요. 이 수익금도 반을 또 떼서 쟁여두시고 남은 거 한 4분의 1 갖고
다음 목표가 17,000원 한번 도전하는 거, 마지막 목표가로 17,000원. 왜 마지막이냐면 이게 만약에 정치 테마로 만약에 화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선거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까지만 한번 희망으로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추천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오늘은 좀 작은 종목 오랜만에 또 갖고 왔습니다. 원바이오젠이라는 회사고요. 시총이 좀 작습니다. 아직 1,000억이 좀 안 되는데요. 이 회사는 그 상처 보호하는 그런 항상 피복제를 이용 소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회사긴 하지만 최근에 이 역배열을 정배열로 바꾸는 구간에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작은 회사를 왜 갖고 왔을까 하면은 신상원은 실적이라도 좋으니까 갖고 왔겠지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도 20%, 올해는 거의 한 25%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건조하고 손상된 피부에 이제 이 뿌려갖고 치료하는 이 스프레이 타입형 국내 최초로 그런 의료기기 화장품을 출시한 회사입니다. 자, 요 원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은 지금 하락장에서 좀 소형주고 거래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쫓아가는 매매하지 마시고 최근에 요 박스 구간에서 잡는 낚시하듯이 잡는 대응하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1,74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로 2,2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연속된 목표가 도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클래스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예전에 2차 전지로 한번 크게 이득을 얻으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K반도체, 하반기는 반도체다. K반도체 전략과 관련해서 쟁쟁한 그리고 좋은 내용들을 함께 하실 겁니다. 신청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로 연락 주시고요. 오후 1시 토마토홀 합정역 7번 출구로 나오셔서 저희 사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